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갈래 길 앞에 서 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 앞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요? 안녕하세요. 2월 24일 월요일 저녁 크리스찬 인디 세상에 이정열 인사드립니다. 우울한 사람들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불편함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앞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저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아는 마냥 그렇게 생각 없이 걸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 없다라는 단어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불안한 사람은 또 미래를 너무 많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미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 평안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감사함으로 느긋하게 지내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참 길은 한 길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 한 길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여러 갈래 길, 그 길 앞에서 참 많은 고민, 또 눈물, 또 걱정, 근심, 그런 것들, 그 길들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의 마음의 경험을 하곤 합니다. 아,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을까 조금은 궁금해지는 이 저녁인데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짧지 않으면 짧지 않다는 우리 30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한 길, only way,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점검하고 또 생각하고 인정하는, 예,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어떨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좋은 음악들 또 찬양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2월 24일 크리스찬 인디 세상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유준석, 장예정 씨가 부릅니다. 너에게.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아. 어쩌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 나도 내가 미운데 나 누가 사랑해주겠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를 지으신 분 말야. 너를 찾고 계셔, 두드리고 계셔. 그가 다 알고 계신데. 우린 서울 하늘 수놓은 빛나.
더울 때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또 네가 좋아하는 꽃 밤하늘 수놓은 빛나는 별들 잔잔하고 깊은 바다 첫 번째 곡으로 유준석 장예정 씨의 목소리로 너에게 네 날 사랑하심 찬송가를 좀 변역한 곡인가 봐요. 네 함께 들으셨습니다. 참 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여러 방법 또 여러 가지 프로스펙티브에서 이해를 또 하고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길 그 길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딘가를 찾아가고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어 길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신지요? 저에게 있어서 길이라는 거는요, 저와 하나가 되는 곳, 하나가 되는 그 모멘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내가 어느 길에 서 있고 내가 그 길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길이 제 눈앞에 같은 길이어도 다른 색깔, 다른 평면으로 보이기 마련인데요. 어떤 사람은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불면 아 상쾌하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바람이 부는데 창문을 열면 먼지가 들어온다고 빨리 창문 닫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글쎄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마음의 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더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행복을 기다렸더니 행복은커녕 내 안에 상처만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듯이 우리는 같은 길에 서 있지만 그 길을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접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길에게 꼭 색깔을 준다면 그 길의 색깔 우리가 서 있는 길의 색깔은 어떤지 라고 결정을 내리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 길은 분명 다른 길 또 다른 색깔에 우리의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는 참 일어나면 상쾌함이 드는 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전에 좀 마음에 쓰지 못할 그런 또 머릿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 전날 밤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지 않고는 아침에는 참 상쾌하기 마련인데요. 그것 또한 우리가 아침에는 상쾌하기로 마음을 먹고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난 듯이 또 낮에는 활기차게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의 그런 결정 또 저녁에는 그래 오늘 수고했으니까 편안한 마음을 한번 가지고 이 하루를 끝내보자 라고 어떠한 그런 저의 결단 다짐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쵸? 아 맞습니다. 하지만서도 그 모든 결단, 그 결단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그거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두세 번 곱씹어보고 또 내일도 동일한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감싸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그 어디에도 unconditional love 그리고 unfailing love 떨어지지 않는 절대로 시들지 않는 그런 사랑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결정을 하고자 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서 나에게 결정을 하게 해주셔서 그 길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6시 40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서 계시는 그 길 위에서 오늘도 그 쓰러지지 않고 식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너무 아름다우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정엽 씨가 부릅니다 Unfailing Love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거친 파도 너를 덮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사랑에 변함없네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사랑한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두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현실 가운데 있으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길이라는 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인생의 우리 하루의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이 길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루를 버티고 돌아서서 우리가 있는 그 저마다 정해진 그 길 위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하나하나씩 옮기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평탄하고 저렇게 가벼운 발걸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그 사람만의 무거운 발걸음의 그 길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고 어떻게 보면은 희망조차 빛조차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모든 환경이 다 막혀버린 그런 삶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고 아니면 어쩌면 그 방송을 들으시는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인들이 그런 빛도 없고 길도 없는 막힌 길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에 우두커니 그냥 서 있으면서 그저 그 길에 다른 길에 또 문이 열리기를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 주저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조차도 여유도 없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인생의 그 길 가운데서 초이스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거는 바로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보여지는 눈앞에 열려지는 그 또 다른 길 가운데 그렇게 다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걸어가야 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놓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지나왔는지도 조차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 숨을 쉬고 있다라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경험을 하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무거운 짐이 아닌 우리가 결코 멈춰서는 안 되고 여전히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예, 소양씨가 부른 곡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길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를 버티고 돌아서는 저마다 정해진 그 길 위에 발걸음이 무거운 내게 굽이진 길 물끄러미 눈 감은 듯이 헤매이는 날 비추는 가로등 불빛 하나 그 빛조차도 닿지 않는 것 버거운 듯 우두커니 지금 내가 서 이 길은 나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어제는 어쩔 수 없어서 후회하는 것들이 있고 아, 오늘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었는데 또 그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내일은 저희에게 분명 더 어제 또 그제보다 더 좋은 하루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허락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웃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은 분명 생기고요. 웃지 못할 상황이 되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긍휼로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긍휼로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허락하여 또 그분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라는 것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나은 그 하루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크리스천 인디세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